이제 누구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들은 환영을 하고 있고, 반면 LPG 차를 독점 운영해온 렌터카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LPG 충전소. 10여 대의 차량에 LP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충전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울산 지역 LP 가스 차량이 전체 차량의 7%대에 불과하다 보니 충전소 시설이 사실상 과잉인 상태입니다. 울산 지역 LP 가스 차량은 택시와 렌트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것까지 다해 3만 9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 200만여 대의 1.9%대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LPG 차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지역 충전소들은 구매 조건 완화가 LPG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8년 동안 LPG차가 계속 감소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LPG업계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이소식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LPG 충전소는 모두 36곳으로 700원에서 800원대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유소들은 이번 조치가 달갑지 않습니다.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며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렌트카 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LP가스 차량 장기 렌탈 등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값싼 연료 운행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 때문인데, 뭐 그런 장점이 사라지니까 렌트업계가 뭐 마케팅에 엄청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채택되면서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